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.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희 엄마들의 눈물은 강이 되었습니다.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?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. 엄마,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. 힘 있는 사람, 기득권자들은 잘 사는 세상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서민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, 여러분.